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뉴타운에 대한 그것도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주택 개량에서 종합적인 생활 환경으로의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한 뉴타운 사업의 계획적 운영 관리입니다. 이거 뭐 계획적 시가정비를 위한 관련 법제 변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뭐가 없었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자고 만든 것이 바로 뉴타운 특별법입니다. 자, 여러분 기존 사업 방식과 뉴타운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수준을 보면은 기존 사업 방식은 법정 최소 기준의 시설이고요. 뉴타운은 종합적인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사업 주체는 기존 사업은 민간 중심.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 방식은 공공 주도가 아니라 공공 지원형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공생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무슨 얘기냐? 뉴타운 사업 지구로 들어가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에 대한 걸 공공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고 왜 안양이 지금 현재 64만이 안 되는데 앞으로 2020년까지 70만 되기가 힘드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양 사시는 분들은 안양 더 이상 개발할 땅은 없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사업하면 인구가 늘어나냐? 줄어듭니다. 제가 경기도의 평균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금 현재 뉴타운 사업 가고 있는 거의 평균은 세입자가 70%입니다. 평균 7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세입자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거 정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많이 늘릴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뉴타운 사업하면 공공 임대주택을 최소 17%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사업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개발 밀도는 아시겠지만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 보시면은 상당한 과도한 그 개발 밀도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뉴타운 사업 방식은 적정한 개발 밀도를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발 방식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 근데 여기는 다양한 개발 방식을 도입합니다. 다음은 뉴타운 사업의 MP 제도입니다. 그 MP라는 것이요, 이제 총괄 계획가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각 뉴타운마다 MP를 지정을 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 뉴타운 같은 경우 지금 MPA를 한 30회를 벌써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MPA를 계속 이제 여러 차례 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아까 어찌 보면은 짧은 시간 안에 계획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그런 토론과 자문을 거쳐서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유형에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으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거지형은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중심지형은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뭐 상업지역, 역세권, 뭐 이제 이런 걸로 되면은 중심지형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걸 나눠놨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사업 방식,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업 방식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도시개발법까지도 그 일부 부분을 도시개발법으로 갈 수가 있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거 뭐 추진 절차 이런 거는 굉장히 그 보링한 얘기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은 상식이 되시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뉴타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4월 30일까지의 데이터인데요. 전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이 전국에 71곳입니다. 주거지형이 50개, 중심지형이 21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가 25개, 부산시 5, 그럼 쭉 있고 경기도가 만안, 안양 만안을 포함해서 22곳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전체적인 어디가 어떻게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냐 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이제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12개 시죠.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지금 달리고 있는 그 뉴타운 지구가 바로 부천입니다. 부천에는 3개 뉴타운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보여드립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대로 주거지형 부천 소사지구죠. 지금 항공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보시면은 현재 현황입니다. 인구가 92,134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가 계획이 됐을 때 얼마냐? 134명이 줄어들었어요. 92,000명입니다. 예. 대부분의 뉴타운들이 보시면은 경기도에 있는 것을 예로 들면 대부분의 뉴타운들은 인구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만안 뉴타운도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의 방식을 추구했다면 그러면은 분명히 인구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럼 그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다. 인구가 이렇게 과도하게 늘지 않는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 수가 전체 평균 70%로 상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입자 70%를 다 소화할 수 있냐? 그건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 얼마 전에 용산 뭐 참사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기 안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계획가들은 그러한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로 부천 고강지구입니다. 부천 고강지구는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왜냐?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아파트가 높아봐야 12층, 15층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올릴래도. 그래서 여기는 MP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어떤 그 융통성을 많이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도에서 배려를 많이 해줬습니다. 보시는 대로 78,630명이죠. 보십시오. 69,000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뭐까지 허용을 해주냐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말이죠. 아파트가 4개 유닛. 아까 이전에 우리 콘 위께서 보여주신 거 보면 상당히 막 긴 그런 게 아파트 길이가 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주셨는데 경기도는 4개 유닛 이상을 붙이는 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50m를 길이가 아파트 하나의 길이가 50m를 넘어갈 수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강지구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선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좋다. 너희는 몇 개 더 붙여도 된다. 라는 예외적인 그러한 그 융통성을 부여해줬다는 거죠. 이거 부천 원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은 이거는 뭐 거의 비슷하죠. 5만 8천에서 5만 9천인데 그래도 원미가 부천의 세 개 중에선 가장 그 상태가 그 사업할 수 있는 상태는 제일 좋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안양진 뉴타운 사업입니다. 주거지형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대로 면적은 이렇게 되고요. 인구는 6만 525명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절차를 지금 다 거치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녁이 지나면 그러면 각 동별로 실시한 주민설명회가 다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이제 결국 상정을, 안을 상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 상정하는 것은 사전 자문을 받는 것이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올 12월 전까지는 계획을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여기가 안양역이고요. 여기가 관악역입니다. 근데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그리고 이게 참 그 안양이 자랑하는 안양천과 그 다음에 산막천 이런 그 천이 굉장히 어우러지죠. 예. 이러한 그런 그 자연환경을 아주 10분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데이터 갖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예전에 분당, 평촌이라는 5개 신도시 평균 도로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도로율이